주의하는 양팀 오른발로 띄웁니다. 자, 선수 맞고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구영인. 전반전 5분 만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현대구에게 터집니다. 밝은 표정의 구영인 선수. 코너킥이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한 차례 킥은 굴절이 됐고요. 구영인이 지체 없이 때렸습니다. 네, 구영연 선수였군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영연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또 가장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 제가 네임콜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방 나왔고요. 다시 한번 세컨볼! 추가 골이 나옵니다. 이번엔 28번 원미나 선수의 득점. 초반에 댓글로도 원미나 선수의 득점을 바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원미나 선수가 멋있는 골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선방 이후에 자 다시 튕겨져 나온 공 원미나 선수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구영현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원미나 선수 역시 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전히 현대구의 공격. 이번에는 네, 살짝 옆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마리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순식간에 3대0까지 스코어를 벌릴 뻔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갔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득점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 네,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이마리 선수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측면 자 크로스 길게 갑니다. 오, 바로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구영현 선수였을까요? 깊게 들어가게 된 크로스. 오히려 골문을 가르게 되면서 현대고등학교가 4대0까지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골 침묵이 이어졌었던 현대구였는데 아, 구영현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코스 자체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